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파일 때 다음 등식을 증명하시오. 얘를 증명하래요. 자, 우리가 여기 쓸 것은 뭐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파이라는 거에서 얘를 뭐로? 합차를 곱으로 고치는 거야. 자, 고치는 과정인데 여러분이 힘들 수가 있어요. 왜 힘드냐면 답지의 풀이 과정이나 내풀이를 여러분이 생각하기가 힘들어. 근데 그거는 뭐라 내풀이 많이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한푼거 보면서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으로 그냥 풀어나가는 거야. 일단은 그거야. 뭐 다르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보니까 사인 더하기 사인이잖아요. 얘를 곱으로 고치자고. 쌀 플러스 쌀은 뭐다? 두 배로 살고 두 배로 살고잖아. 사인 코사인. 코프 싸코 코싸. 아니지 뭐냐? 심플 씨는 두신코 뭐. 두신코. 우리 적어도 되고 뭐 어쨌든 그래서 각은 두개 더해서 2로 나누고 두개 빼서 2로 나누고 더하기 사인 C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언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파이라는 걸 써서 바꿀 거냐라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 아무 때나 하면 되는데 나는 지금 현재 얘를 파이 빼기 C로 고치고 싶어. 왜? 그럼 여기 C하고 뭐가 연결될 것 같잖아. 그러면 얘는 2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C 코사인 2분의 A 빼기 B 더하기 사인 C고요. 한줄안 적어야 되는데 하는 수 없고 얘는 뭐다? 2 코사인 2분의 C 되잖아. 코사인 2분의 A 빼기 B고요. 그럼 여기서 2분의 C니까 사인 C는 사인 2 곱하기 2분의 C로 고치면 얘를 백악 쓰면 공통이 보이잖아. 왜? 전부 다 2분의 A, 2분의 B, 2분의 C니까. 그러면 2 사인 2분의 C, 코사인 2분의 C. 자, 그러면 얘는 두 배의 코사인 2분의 C로 묶어내면 코사인 2분의 A 빼기 B 더하기 사인 2분의 C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는 하나 확보. 그 다음 얘를 뭐로 고쳐야 돼? 합차를 곱으로 고쳐야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가 코사인 사인이니까 얘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C 자리에 또 파이 빼기 A 더하기 B를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얘가 뭐죠? 코사인 2분의 A 더하기 B야. 내가 한줄 요거처럼 한줄 적기 싫어서 이렇게 적은 거니까. 자, 됐고요. 그러면 뭐야?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코프코는 두코코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두 배의 코사인 2분의 C에 두 배의 코코잖아. 코코. 각은 두개 더해서 2로 나눠. 두개 더하면은 A야. 2로 나니까 2분의 2고요. 두개 빼. 두개 빼면 마이너스 B지. 맞나? 2로 나누면. 2분의지. 자, 맞나? 요거 이거나 두개 빼는 순간 2분의 2 사라지고 2분의 B가 두 배니까 B, 마이너스 B. 2로 나니까 마이너스 2분의 B. 그러면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마이너스는 없어도 되니까 앞에다가 뭐야? 4에 순서대로 적으면 코사인 2분의 A, 코사인 2분의 B, 코사인 2분의 C. 이렇게 됩니다. 물론 얘를 고쳐가지고 바꿔도 되고요. 어떤 순서로 해도 관계없는데 어느 순간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파이다는 걸 써서 변형을 할 거냐. 그건 여러분 고민을 해주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합차를 곱으로 고치고 곱을 합차로 고치는 공식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모르고 이걸 풀기는 너무 심각하다. 자, 됐죠?